설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을 봉사한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내년 1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됩니다. 전 세계 간호사들과 로마 교황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.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 세계 간호사들이 고흥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40년 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적극 나섭니다. 국제간호협회는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두 간호사의 참된 봉사 정신을 전파하고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. 세계 간호협회장단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리안느 마가렛이 간호사니까 간호사들 노벨평화상 서명운동은 각 나라 간호사협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. 로마 바티칸 교황청도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힘을 보탭니다.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두 간호사의 업적이 담긴 자료를 보낸 데 이어 이달 말에 교황청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협의합니다. 이어 범국민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최종 추천할 계획입니다. 4월 하순에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또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추진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노벨위원회는 내년 3월 노벨평화상 후보자를 30명 안팎으로 압축한 뒤 10월에 수상자를 발표합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